지난 12월 1일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는데요. 조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 정소영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기 북부 사랑의 온도탑이 지난 28일 기준으로 모금액이 총 58억 1천만 원, 이 온도탑의 수은주가 115.7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모금 목표액이 50억 2천만 원이었는데 목표액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네, 모금 목표액이 캠페인 종료를 앞두고 이미 달성이 되었는데요. 전년보다 캠페인 기간이 줄어들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캠페인 목표액을 저희가 전년의 90% 수준으로 낮춘 영향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지속해 주시고 새로이 기부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목표액을 넘는 모금액이 모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을 해주셨는데요. 모금에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나는 기부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의정부 자영업자 중에 착한 가게라는 프로그램에 가입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올해 코로나로 이제 어려움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테니 기부액을 줄이지 않겠다고 전화를 주셨던 기부자분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미스터트롯 진인 임영웅 씨의 팬클럽 중에 임히어로 서포터즈라는 팬클럽이 있어요. 그분들께서 임영웅 씨 고향인 포천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여러 차례 기부해 주셨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자영업자들이 요즘 참 어려운데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그 모금을 힘써줘서 참 고맙다는 따뜻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인 모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네, 모금된 금액은 경기 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아졌고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은 또 다른 어려움이 가중되거나 기존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기초생계뿐 아니라 주거, 교육자리, 돌봄과 같은 다양하고 필요한 이슈들에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에 모인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길 바라면서 끝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북부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더 커졌는데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기부가 줄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많이 나누어주신 기부자님들이 많이 계셔서 모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의 열매는 기부해 주신 성금이 어려운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위급한 곳에 소중하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 정소영 팀장이었습니다.